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빠도입니다. 지금 시간 2018년 12월 19일 새벽 12시 50분 20분인가요? 오늘 영상은 2019년도 공약을 3개 드리려고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. 아마 이 영상을 편집할 때쯤 되면은 좀 고민을 하겠죠.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겠지만 2019년도에는 이 세 가지 공약을 여러분들과 지키고자 합니다. 일단 첫 번째, 제 유튜브를 보니까 대다수의 구독자분들이 3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세요. 그래서 제 영상을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뭘까 라고 오늘 집에 오면서 궁금해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엑셀 자격증 또는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, 또는 두 번째로는 실제 업무에서 엑셀을 좀 더 효율적이고 쉽게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,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년에는 2019년도에는 대시보드 만들기 강의를 반드시 올려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요, 아마 30대 또는 40대 그 이상의 직장인 분들은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실 거예요. 물론 보고서를 엑셀로 준비하진 않으시겠죠. 아마 대부분의 보고서는 PPT 또는 워드로 제작이 될 텐데요, 그 보고서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죠. 바로 엑셀로 제작이 된 차트 또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2019년도 안에는 한 10강 정도 나눠서 엑셀로 보고서와 차트를 효율적이고 간결하고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 5개 강의 정도, 그리고 엑셀로 만든 보고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PPT로 이쁜 보고서를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5개 정도 강의 해서 총 10개 강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퀵 VBA 강의 10개를 마무리 지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올린 VBA 강의는요, 기초적인 이론 강의와 그리고 네이버 로그인 유저 폼 그리고 마리오 게임 만들기 강의였는데요, 이 내용들은 실제로 업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. 그래서 2019년도 안에는 여러분들이 VBA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템플릿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10개 정도 강의를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보고서 만들기 10개, 퀵 VBA 10개, 그리고 대시보드 만들기 5개 정도 강의를 준비해서 총 25개의 강의는 내년 안에 반드시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. 이게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. 그래서 이 공약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제가 뭐랄까요, 삭발을 할게요.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, 자, 그만큼 여러분들도 저 오빠도 엑셀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요. 그럼 남은 2018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2019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오빠도 엑셀 되겠습니다. 엑셀 공부 파이팅 하세요. 안녕.